아버지, 출장 다녀오겠습니다. 이 대리. 네. 네가 백수 때 말이야. 내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뭔 줄 아니? 내 친구들이 말이야. 지 아들 출장 갔다고 그럴 때야. 아버지, 이제부터는요. 직장인 아들 등급 티 팍팍 내십시오. 오빠, 챙긴다고 챙겼는데 제대로 넣었는지 모르겠어. 그래. 자, 최신형 노트북. 아자! 요즘엔 순발력이 경쟁력이잖아. 자. 아니, 나 참, 이게 정말 니들밖에 없다. 어? 야, 이거 봐라. 가족이라는 게 뭐냐, 어?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주고 챙겨주는 거. 이런 거 아니겠어, 이거? 어? 오빠. 어? 아니, 그냥 챙겨둬. 아, 이게 뭔데? 어허, 그냥 넣어둬. 아, 글쎄, 이게 뭔데 그러는 거야? 야, 이렇게 봐. 뭐야? 아니, 이거 내 카드 아니야, 어? 너 임마 언제 또. 아니, 곤이 운전이나 좀 해주랬더니 옷이 그게 뭐야? 아니, 불편해서 부산까지 갈 수 있겠어? 아, 그래도 저 첫 출장이고 해서 신경 좀 썼습니다. 설마, 너 양복 죽인다. 첫 출장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옷 사주셨는데 이거 모시 온 방이야. 바람 시원하고 이거 대림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. 아, 됐고, 그 노트북은 뭐하러 가져가? 그거 내려놓고 이거 우리 곤이 옷가방이나 좀 들어요. 아니, 사장님, 그래도 이게 순발력이 경쟁력이라 이거. 순발력은 무슨, 아니, 노트북 타고 갈 거야? 이자님, 아가 상면이가 취직하더니 막 고속 승진해서 대리가 되더니 아 참나 얘가 지금 회사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. 참. 아 근데 이건 뭐냐? 아 집이 배관이 터져서요 공사 중이거든요. 그래서 친구네 2, 3일 있으려고요. 아 친구네 집 왜 가? 아니 막 그냥 우리 집으로 와. 에? 아, 아니에요. 어떻게. 아, 왜? 상면이 때문에? 걔 출장 간다니까. 그냥 우리 집으로 와라. 어? 그 친구 집은 뭐하러 가? 내 저 강요는 안 할게. 어. 그냥 친구네로 갈래요. 우리가 아직 가족 아니냐. 뭐하러 우리 집으로 와라. 내 정말 강요는 안 오마. 어. 그냥 친구 집에 갈래요. 그냥 와. 무조건 와. 아니야. 나를 아름답게 하는 건 몸에 걸친 빛나는 악세사리가 아닙니다. 내 속에 품은 따뜻하고 예쁜 마음이죠. 고은비의 뮤직박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운 밤 되세요. 고은비 씨, 오늘 방송 참 좋았어요. 특히 그 마지막 멘트 말이에요. 나를 빛나게 하는 건 액세서리가 아니라 마음이다. 뭐예요? 정말 내 반지가 없어졌어요. 나 정말 못 살아. 이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거든. 아니 좀 찾아보세요 빨리. 어? 네? 정말 네. 사람이 이렇게 인정이 없어. 아, 찾으면 되잖아요. 일단 말이야, 내가 새 얘기를 들어오라고 그러긴 했는데 이 상면이가 출장을 갔으니 어떡하지? 그냥 돌아오라 그래요. 지금 가정이 뽀개지게 생겼는데 출장이 대수예요? 그렇지, 응? 우선 새 교구 잘 되는 게 중요하지, 그지? 안 돼요! 오빠 돌아오면 우리 곤이 혼자 힘들잖아. 마! 가족이라는 게 뭐야, 인마. 서로 이렇게 좀 막 도와주고, 응? 챙겨주고, 희생하고. 그러는 게 가족 아니야, 인마. 죄송해요. 제 생각이 짧았어요.
이래요? 아, 고은비 씨야말로 왜 이래요? 일부러 불 껐죠. 아니, 내가 무슨 유체 이탈해요? 저기 있는 불을 내가 어떻게 꺼요?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아니, 만들 안 와. 어머! 아, 이거 왜 안 열려? 아, 우리가 없는 줄 알고 누가 문을 잠궜나 보네. 그러라고 시킨 건 아니고요? 아니, 내가 왜요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? 아, 얼른 전화해서 육식장 오라고 전화해요. 어떻게 나 전화 안 갖고 왔는데. 내 전화기 저 밖에 있는데. 어머, 그럼 여기서 김 차장 얼굴 쳐다보면서 밤새야 된다고요? 난 몰라. 나도 딱히 좋지 않거든요. 야, 오지! 이 대리, 이 대리! 상면아, 급하다. 차 빨리 돌려라. 예? 왜요? 네 댁이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가 안 된다. 정말요? 그래, 임마. 미인촌 사건도 있고 너 어떻게 이번엔 좀 만회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? 아, 그렇긴 한데 지금 출장 중이라. 너 출장은 또 갈 수 있지만 네 마누라는 두 번 다시 안 온다. 예, 알았어요, 아버지. 갈게요. 고니야, 미안하다. 아우, 추워. 왜 이렇게 추워? 기계 보호하려고 에어컨 켜놔서 그렇죠, 뭐. 아, 기계 보호하려다가 사람 죽겠네. 이쪽이 좀 나아요. 공상. 아우, 지질이 공상. 아우. 우리 회의나 할까요? 이런 글루미한 상황에서 회의하자는 얘기가 나올까? 정말 독특하셔.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. 뭐 하세요? 얘기하세요. 방송 내내 김 차장님의 얼굴 뵀더니 또 그러니까 너무 물려서 그래요. 여기가 훨씬 프레쉬하네요. 아, 참나. 할 수 있을까, 이거? 아빠가 일단 세훈이 역할을 해주세요. 알았어. 저는 안 오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자꾸 권하셔서. 손 잡으며 언니 잘 오셨어요. 언니 PD 맞냐? 그걸 왜 읽어? 어? 미안. 내가 지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. 잘해. 아유, 지치마. 언니 잘 오셨어요. 어차피 오빠도 출장 가고 없는데요, 뭐.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있다 가세요. 오케이. 정 걸리시면 용돈이나 주시든가요. 야,